그만 좀 다치세요. 세빈이 오늘 복화 3회 7이네요. 네. 뭐 배웠나요? 뭐 배웠냐고요? 네. 그 농장에서 있는 걸 배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Funny farm. Funny farm. 어떤 farm? 웃긴. 웃긴 farm. Funny, funny farm. 무슨 시예요? 에? 무슨 시예요? 아, 어떤 시요? farm은요? 어떤 시요? 어떤 시예요 지금? 아, 뭐지? 웃김이 양념띠인가? 이름띠인가? 엎드리띠인가? 얘는 어떤 시고, farm은 무슨 시? 이름시? 오케이. 왜 이름시예요? 농장이 한 건물이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뭐가 이름시인지 어제도 가르쳐준 것 같아. 누구? 무엇? 오케이. 농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농장. 그러니까 이름시라고요. 네. 오케이. There is a bull on the farm. Bull on the farm. There is a bull on the farm.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는 것 같죠? 맞아요.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요. 뭐하고 뭐? 거기로? 또. 아무 뜻도 없는데 뒤에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비동사의 뜻이 있다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뭐뭐 있다 할 때 there are 쓸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There are도 뭐뭐가 있다 할 때 쓰고 there is도 뭐뭐 있다 할 때 쓰는데 여기는 왜 there is를 썼어? 불은 there are를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말하고 there is는 가까이 있는 한 개를 말해요. 아, 가까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아, 가까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 this는? 멀리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한 개를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that은? 그럼 뭐였지? 어? 그럼 that하고 those는? 뭐 한 개가 있다. There is는 한 개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이거 다 섞어 봤지 지금 머릿속에. this의 뜻이 뭐야? this요? 이거. this는? 이것은. 아, 그래? 이게 이것은이야? 그러면 this is는 이것은? 아, 잠깐만. 맞다. 어? this은? 저것. those는? 저것들. 그럼 this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this는요? 가까이 있는 한 개를 말해요. 디즈는 가까이는 여러 개를 말해요. 데스 멀리 있는 한 개를 말해요. 도우즈는 멀리 있는 여러 개를 말해요.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죠? 이시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죠? 이시예요. 안만 길어봤죠? 데이예요. 이건 데이. 데어리즈 데어라라는데 뭐 가까이 있고 뭐 가까이 있는 게 무슨 소리 하는데 아니. 그냥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쓰는 게 데어리즈 데어라라 그랬는데. 그요? 어? 몰랐어.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this하고 that에 대한 얘기가 there 할 때 왜 나옵니까? 그냥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뭐뭐 한 개 있으면 there 이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re 할 수고. 물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항수. 하나의 항수.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요? is요. 오케이. 그러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니까 있다라면 항수 한 마리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온더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더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앞제비씨라고 한다 했어요. 앞제비씨 전치사. 앞제비씨. The bull is strong. The bull is strong. The bull is strong.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엄마 세상에 남아. 여섯 가지 질문 중이야? 언제 어디 누군 뭐 튼튼하니 이것은 왜 튼튼해? 이것은 무엇? 아, 무엇 그랬더니 튼튼한 이름입니까? 오케이. 재빈이 뭐 설명해줘도 기억도 못한다. 아니에요. 주렁의 뜻은 뭐예요? 튼튼하다. 아, 그래요? 아, 튼튼한.
전투는 하나예요? 아니요, 한이에요. 네, 똑같은 설명 또 할 거야. 무슨 시야? 어떤 시요? 그런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어떤?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그럼 뭐라고 묻겠어? 그 황소가 어떻니? 라고 묻겠네. 뭔 그 황소가 무엇이니? 라고 묻냐? How is the blue? 똑같은 설명 신기록 세울 거야? 어? 아니야. 헤이. 그 황소 어떻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blue? How is the blue? 했더니? The bull is strong. The bull is strong. The bull is strong. 헤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니까? What? 그러면 무엇이 튼튼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strong? What is strong? 이렇게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튼튼하니? What is strong? 그 황소가 튼튼해. The bull is strong. 그 황소는 어떻니? How is the bull? 그랬더니 그 황소는 튼튼해. The bull is strong.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Okay, 안녕하세요. 왜 이번에는 there is가 아니에요? 한 개가 한 명 병아리가 한 개가 아니고 한 명 아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Chicks 그냥 chicks가 안만 길어봤자 뭔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맞네요. They예요. It이 아니고 they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써야 된다고요. Hey. The chicks are small. The chicks are small. The chicks are sma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에? 오. 아, small. How are the chicks? 그렇죠. How are the chicks? Hey, 그래서 그 병아리들은 어떻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 chicks? How are the chicks? 했더니 The chicks are small. The chicks are small. The chicks are small. Small의 뜻은 어떤 뜻은 어떤 작다 작은 작다야? 작은 무슨 씨야? 어떤 씨? 근데 여기 작다 됐는데 어떻게 작은이 작다로 바뀌었지? 어리 비동사기 때문입니다. 응?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 응.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둘이 합쳐서 뭐가 뭐로 바뀐다? 어떤이 어떻다. 어떤이 어떻다로 바뀐다. 오케이, 근데 왜 여기는 is가 뭐다? 비동사 is도 있는데? 칙스가 더 칙스가 더 칙스가 바꾸면 they가 될 때문입니다. They are small. 그것들은 작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The donkey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Not strong 뜻은 강하지 않다. 아 그래 그럼 이게 도대체 필요가 없네. 그치? 강하지 않은 어떤 당나귀? 강하지 않은 당나귀. 무슨 시동어리야?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강하지 않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donkey? How is the donkey?가 무슨 뜻이야? 그 당나귀는 어떻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donkey? How is the donkey? 했더니 The donkey is not strong.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Not strong은 뜻이 강하지 않은이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에? Not strong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Not strong. Not strong 뜻이 뭔데? 강하지 않은. 강하지 않은은 어떻단 얘기야? 약하다는 말. 오케이, 이건 not strong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It's weak. Not strong을 it's weak으로 바꿀 수 있어? Weak. Weak. 그래서? It's weak. It's weak.
It's weak.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 The donkey.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donkey? How is it? How is the donkey? It's weak. There are geese on the mountain. Huh? On the farm. There are geese on the farm. Okay, geese는 이거 거위야, 거위들이야. 거위들. 거위 한 마리는 뭐라 그래? Goose. A goose. Hey, 이게 특이한 점이 뭐야? 원래 북이나 북은 여러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면 뒤에 S를 붙이는데. 그렇지. 거위는 이 녀석이 좀 일반적인 녀석인데 얘는 구스가 오 구스의 구스가 오, 뭐로 바뀐다? 기스로 바뀐다. 됐습니까? 근데 기스가 냈어. 오케이. 어 구스는 안만 길어봤자 기스예요. 기스는 데이예요. 그렇죠. The geese are heavy. The geese are heavy. The geese are heavy.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are the geese? How are the geese?가 무슨 뜻이야? 그 거위들은 어떻니?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 geese? How are the geese? 했더니 The geese are heavy. They are heavy. The geese are heavy. Okay,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쳐주세요.